안녕하세요. 세무 실무에 꼭 필요한 법인 등기 5분 특강 이종우 법무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이번에도 법인 상업 등기할 때 비용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제일 많이 여쭤보시죠.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 부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20에서 3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그거세요. 여러 가지 변경상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연락을 오셔가지고 저희 상호랑 변경해야 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세요?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한 예, 20, 30만 원 정도 듭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류를 가져오셨는데요. 거기 뭐라고 기재를 해오셨냐면 상호는 A에서 B로 변경하고요. 사업 목적은 A, B, C, D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표자는 A에서 B로 변경되고요.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다 뽑아보니까 비용이 한 60만 원 정도 발생해서 6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좀 컴플레인 하시더라고요. 아니 서류 가져오기 전에는 한 2, 30만 원 든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상업 등기 전체가 하나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목적 변경하면 목적에 대한 세금 따로 납부하셔야 되고요. 상호 변경하시면 상호, 그리고 임원 변경하시면 각각 따로 발생해야 되니까 먼저 항목이 어떤 걸 변경하실 건지 여쭤보고 그에 대한 비용도 산출돼야 될 것입니다.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법인 설립 등기하고요. 그리고 증자를 할 경우에 자본금을 증가하는 증자 등기가 비용이 제일 많이 듭니다. 자본금에 따라서 두 개는 똑같으세요. 산출 방식은요. 자본금의 1000분의 4를 등록 면허세로 납부하시게 되시는데요. 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자도 1000분의 4를 똑같이 비용이 납부하시기 때문에 5천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랑 그리고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유상 증자하는 경우랑 비용이 똑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번에 인구 과밀 억제 구역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그 지역에는 3배가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요. 고양시에 5천만 원으로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요. 60만 원에 12만 원의 교육세를 더해서 72만 원의 등록 면허세가 발생하세요. 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자도 5천만 원을 증자하게 되면 72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요. 5천일 때는 72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1억이면 144만 원이 되고 2억이면 288만 원이 되시니까 2억 증자했을 때 법무비용까지 하시면 3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시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싼 이유는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과밀 억제 구역에 있기 때문에 3배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용 설립 비용이랑 증자는요. 그 어느 지역에서 설립하고 어느 지역에서 증자를 하는지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본점 이전과 같이 맞물려 있을 때는요. 본점 이전을 하고 증자를 하는 게 더 저렴할지 아니면 증자를 하고 본점 이전을 하는 게 더 저렴할지를 한번 생각하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더러 있으세요. 왜냐하면 과밀 억제구역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세금이 중과되잖아요. 그리고 또 과밀 억제구역에서 나올 때는 또 감면되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의뢰가 같이 들어왔을 때는 어느 게 더 저렴한지 한번 산출해서 알려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 증자하실 때 그리고 설립하실 때 그 비용이 비싸지는 그럼 마찬가지로요. 김포로 가시거나 파주로 가셨을 때는 설립 비용이 3분의 1로 줄어들겠죠. 예, 그러면 아까 72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24만 원인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훨씬 저렴해지죠. 그래서 설립을 하실 때는 어느 지역에 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시고요. 증자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경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4년 좀 더 되셨으면 기간도 고려하셔서 증자하시는 게 세금 감면 혜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호 법무사였습니다.